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어의 인징과 호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명 있네요. 한 명은 너라고 부르고 있고 한 명은 나라고 말하고 있네요. You and me. 이거는 인징이라고 하죠. 하지만 베트남어는 인징보다는 호징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보고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맞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보고 당신, you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화내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국말이랑 똑같아요. 또 여기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저희 작은아버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이때도 작은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You 같은 인징은 안 쓰고 작은아버지라는 호칭은 쓰는 거예요. 인징은 써야 할것 같은 부분에서도 대부분 호칭은 쓰는 거예요. 여기 제가 모르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 동생이랑 좀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너, you 라고 부르지 않고 동생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동생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길은 지나가던 할아버지든 아저씨든 길은 지나가던 아이든 이런 경우에는 다 you 인징은 쓰지 않고 가족 호칭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큰고모 동생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도대체 인징은 언제 쓰나요? 제가 언제 인징은 써야 되고 언제 호징은 써야 되는지 정의해봤습니다. 여기 세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할아버지와 큰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있어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네요. 이런 경우에서는 베트남 사람이 전대로 인징은 안 쓰고 호징은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큰고모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나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베트남 사람이 동갑을 부르는데 인징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반별하겠습니다. 너희들 밥 먹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룹은 나보다 윗사람들이에요. 이때는 인징은 써도 되고 호칭은 써도 되는 거예요. 동생아, 조카야, 밥 먹었니? 아니면 너희들 밥 먹었니?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인징은 쓰고 언제 호칭은 쓰는지 배워봤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베트남어의 인징 대명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인징은 친구 등끼리, 동갑내기 등끼리만 사용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사적인 자리도 있고 공적인 자리도 있잖아요. 이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베트남어 사적인 인징 대명사를 배워보겠습니다. 나, 너, 너, 거, 그의, 너, 우리, 좀 따, 우리, 좀 더, 너희들, 깍, 거, 그 애들, 좀, 너. 그런데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여기, 우리가 두 개네요. 베트남 사람이 뜨는 사람을 포함하는 우리인지, 뜨는 사람을 제외하는 우리인지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때는 듣는 사람도 포함하는 우리니까 중따를 쓰고 우리는 너 위해 밥 만들어 줄게. 이때는 듣는 사람은 제외하는 우리니까 중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같은 친구들 사이인데 언제 사적인 인칭은 쓰고 언제 공적인 인칭은 쓸까요? 반별하는 때나 처음 만나는 친구에게 공적인 인칭은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저, 또이, 당신, 마,
그녀 말의 우리 중 또이 여러분 các bạn 그들 그녀들 bọn họ. 여기도 우리가 두 개 있네요. 듣는 사람은 포함하는 우리면 중따, 듣는 사람은 제외하는 우리면 중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베트남어 인칭과 호칭은 언제 써야 되는지 배워봤습니다. 또 인칭 몇 가지는 배웠어요. 하지만 베트남어 호칭은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딴비앗!